여러분, H6에는 360 라디에이터가 안 들어가요. 아니,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400도 이렇게 넉넉하게 장착이 되는데 왜 안 들어가죠? 나는 왜 그걸 몰랐지?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컴퓨텍스에서 봤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일체형 수냉쿨러가 국내에도 유통된다고 해서 얼른 직접 조립해봤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중간에 조립을 하다가 문제가 좀 있기는 했어요. 아니, 왜 저는 당연히 이 H6 플로우에 360mm 라디에이터가 상단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결국에는 완전히 다시 조립을 해야 됐어요. 일단 케이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유사하게 전면 강화 유리가 곡선으로 앞면과 사이드를 덮고 있는 존스보 TK3 화이트를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현재 BTF 버전 블랙 PC도 메인으로 잘 쓰고 있거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동일한 케이스로 블랙 앤 화이트를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잘 고른 것 같아요. 존스보의 그 시원시원한 프레젠테이션 하기 좋은 디자인이 화이트랑 더 잘 맞더라고요. 블랙은 강화유리가 흑경이거든요. 그래서 조도를 좀 낮춰주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블랙 컨셉에는 딱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화이트는 투명한 유리예요. 그래서 조립을 하고 보니까 이 화이트 버전은 또 깨끗하고 시원시원한 맛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펜도 동일하게 존스보 펜으로 측면과 하단에는 리버스 버전으로 흡기 6개, 후면에 1개만 배기를 위해서 정방형 펜으로 맞췄습니다. 처음에 존스보 조립할 때는 BTF를 지원하는 케이스를 찾다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BTF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아닌데도 시원시원하게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편하게 조립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이제 BTF 아니면 조립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펜 달고 펜 헤더 연결하고 특히 RGB 헤더 연결할 때는 진짜 핀셋까지 가져와 손가락 쥐날 때까지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안 돼서 그래픽카드 분해하고 막 그랬어요. 애초에 뒤에서 모든 게 다 보이는 이 BTF가 진짜 너무 편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인공은 역시 트라이엑스 파노라마 360 일체형 수냉쿨러입니다. 컴퓨텍스를 보니까 브랜드 발음은 트라이엑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박싱 하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게 라디에이터 팬이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립을 하는 입장에서 한 단계를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거기에 데이지 체인 연결로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있어서 그냥 케이블 연결만 해주면 돼요. 만약 설치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나사를 풀어서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이 브랜드의 수냉쿨러를 컴퓨텍스에서 눈여겨봤던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AMO LED 패널이 정육면체 두 개의 면을 곡선으로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블랙 PC는 ASUS 류진 3를 사용하고 있고 이 모델도 나름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그런데 이건 6.5인치에 가로 해상도가 거의 2K이고 주사율도 60Hz로 영상을 정말로 깨끗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화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디테일도 뛰어나고 화면도 부드러워서 넉넉히 보고 있게 돼요. 카날리라는 앱을 통해서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으로 제공되는 영상이 종류도 많고 나름 내용도 재밌어서 이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어쨌든 이 제품의 역할이 CPU를 식히는 거잖아요. 어디선가 얼음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CPU를 갖다 대는 애니메이션도 재밌고요. 또 검은색 경계면을 이용해서 3D 효과를 잘 느낄 수 있는 우주선 씬이나 자동차 주행 씬도 재밌었습니다. 카날리에 보면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를 나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레코딩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왔을 때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쉽게 레코딩하고 바로 띄워들 수도 있어요. 제품의 특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앱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쿨러로서의 기본기도 좋은 편입니다. 펌프 모터는 아세텍 8세대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일체형 수냉 쿨러에 내장된 모터 중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모터입니다. 재미있는 기믹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기본기도 잘 챙겨준 모습이죠. 다만 기본 내장된 팬 자체는 스펙에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풍량이 66CFM으로 나와 있는데요. RGB 팬 중에서도 낮은 편이에요. 만약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구성이 있다면 팬의 스펙을 비교해보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립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구성품으로 펜과 RGB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허브형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연결하면 카날리 앱으로 펜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컨트롤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조립하기도 쉽고 다른 케이스 펜과 함께 컨트롤해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냥 데이지 체인을 통해 나온 RGB 헤더 하나랑 PWM 펜 헤더를 그냥 다른 펜과 함께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일체감 있게 컨트롤하기에 더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USB 헤더를 통해 연결되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일단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수냉 쿨러 맞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시원하면서도 이 공간을 위트 있게 잘 살릴 수 있는 영상까지 제공하고 앞으로 더 많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기대가 돼요. 저도 지금 코엑스 전광판으로 유명해진 3D 미디어 아트 파도라는 영상을 좀 비슷하게 흉내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트라이엑스 파노라마 360 사이즈에 딱 맞게 작업을 좀 해보고 효과가 괜찮다 싶으면 영상 원본도 혹시 구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하드웨어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계속 보게 돼요. 영상을 자주 좀 바꾸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브랜드 이름이 트라이엑스인 줄 알았어요. 뭐 트릭스. 나만 그랬나?